자, 이번에 두 번째 파트, 실전 문법. 이제 여러분, 이제 고3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 여러분, 문법문제 2점, 3점짜리 맞출 수 있어야 되는 실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because 다음에, it is difficult for selecting a proper diet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시 나왔으니까, 얘는 if 2의 가주어 진주어가 일단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야 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일단 1번 아니고, 원래는 당연히, for him to select가, 자, it is difficult for him to select가 가장 적절한 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해석상으로 어떻게 봐? 2번을 고른 사람은 그냥 문장만 보고 고른 거야. 해석을 안 해본 거야. If you want to diet, 너 만약에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럼 너는 의사와 상담해야만 한다 그랬지. 그냥 왜? 왜냐하면 그 의사가 결국은 적절한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게 어려우니까. 의사가 이거 선택하는 게 어려운 새끼한테 뭐하러 상담을 하는 거야. 그냥 얘기가 3점이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3번하고 5번이 가능하잖아. 그냥 이렇지. 5번은 뭐 해보면 네가 선택 받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4, 저기 뭐야, 3번이 들어가면 if 2도 충족이 되고, 그때 for yourself는 그냥 삽입 9. 자, 왜냐하면 2 이하가 너 스스로 적절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끝난 거다. 맞냐? 맞췄어? 3번? 3번 맞췄어? 맞췄어? 와, 박수. 너무 잘했어. 넘어가자. 자, 2번은 별표 3개 쳐. 야, 이거 해결해내면 이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자, 누가 틀렸는지 미안하지만, 걱정합니다.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선생님이 한번더 설명했다면 잘 들어봐. 자,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많이 설명했지. I know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콤마, and some of them. 자, 아, 나이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어와 동사가 있고,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some of them에서 얘가 주어고, 아, 나이스가 동사가 돼서, 맨 앞에 있는 SV와 뒤에 있는 SV를 접속사가 깔끔하게 연결해주는 좋은 문장이 됩니다. 이때,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이 네모 자리에 문장에 어떤, 저기 뭐, 문장 들어갈 단어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그게, 그렇지. 내가 가리키는 게 many people을 가리키는 거잖아. 왜냐하면, 그렇지. 근데 people이 있으니까 또 집어넣을 필요 없이 대명사 된 이때 됨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대명사. 명사 피플을 대신 받는다 해서 대명사. 이야기했어. 근데, 엔드가 없어지잖아? 그럼 연재야. I know many people 다음에 그냥 콤마 다음에 some of them만 나이스한 표정이라고.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접속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some of 이 빈칸 자리에 그냥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접속사가 없이 그냥 앞절과 바로 관계시킬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이 연재가 모르는 것 그런 거야. 그럼 연재야. and가 없으면 them 대신에 뭐 써야 되는 거야? some of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없이 관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그냥 그럼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and가 없을 땐 some of 관계대명사 얘가 지금 얘를 가리키는 거 맞아? 사람의 삶 사람인데 관계대명사 못 써야 돼. 근데 of 다음인데 of 후하면 안 되지. of 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얘 똑같은 문장을 얘기해 주고 이해하겠어? 다시 한번 풀어봐. 풀지 말고, 절대 틀어 거야. 잘 봐, 끝까지.
살려봐. 밴드를 살리면은 내가 틀린 거야, 위치가. 다시 한 번, 그치? 위치는 엔드가 없을 때 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려면, 결국 얘들아, 이 위치라는 놈이 선행사가 뭔지를 찾아. 여기 봐봐. 여기서 뱀과 홈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맨이 피크였단 말이야. 이해하지, 그치? 자, 이 reflecting back upon this last 6 years. 자, reflecting 용사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성찰하다, 반사하다가 아니고. 자, 지난 16년간을 reflect, 내가 반성해 보면서, I can see tragedies and happiness. 나는 비극들과 행복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밑에 위치에 선행하는, 그냥 이거지. 자, 근데 엔드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all of 뭐가 돼야 돼. 엔드가 있으면 이거 다 공수니까 all of 갭이 돼야 돼. 이거 이해해서 못했어. 이해하지, 그치? 그러면 자, 한만 찍고 나서 all of 그냥 위치를 써야 되는 거지. 그지 안 맞지, 그치? 엔드가 있으면 돼. 엔드가 없으면 all of 위치.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뭐냐. 동사 이제 주어는 우리잖아, 어려워. 맞지 안 맞지? 근데 뒤에 있는 이 위치에 선행사가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없는 거야. 지금 얘는 셀 수 있는 걸로 봐야 돼. 비극들과 행복. 지금 이거 S가 붙었잖아. 그냥 이거. 복수로 보는 거란 말이거든요. 이해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end, all of them, is가 뭘로 변해야 돼? 다. 바로 변하거나 아니면 end가 없으면 all of which are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않았어? 이해가지 않았어? 내가 정말 장담하건데 관계대명사는 고3 때 이런 문제 안 나와.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 관계대명사. 뭐? 신답지 않은 그런 것들 관계대명사 절대 안 나오고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고3 때는 이 논리를 무조건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겠어? 따라서 다 몇 번이면 무조건 답이 문제 알겠어? 내가 답이 되는 것도 돼야 돼. 이해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봐. 이제 여러분 자, 분석적으로 3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이것만 생각해볼게요.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 근데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을 때 4단계만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해요.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을 때 4단계만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불러, 1단계. 오, 그렇지. 9월 1일, 수, 시, 금요일 수시, 구문, 현재 1이 뭐겠니? 1. 문법적으로 뭘 물어본다, 1. 그치. 아, 수는 뭐야? 1. 수동, 운동, 능수동. 이해하겠어? 시제. 자. 먼저 주동사를 가린다. 아까 있던 거 주동사를 가려서 첫 번째 얘가 동사자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만약에 뒤에 동사가 있다. 얘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주문상으로 동사가 두 개가 되면 틀린 건데 얘는 ing나 to나 pp 이런 걸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지? 자, 근데 만약에 to나 ing다. 그러면 동사자이 확인했어. 그러면 오케이. 일치는 뭐야? 이 동사가 가까이 있는 놈이 주어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놈이 주어인 놈이 불평등. 이해하지, 그치? 그래서 S가 붙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일치. 자, 세 번째, 능동수동 알잖아. 동사의 능동의 형태일 것이냐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일 것이냐 왔다 갔다. 뭔지 알겠습니까? ING하고 PP도 결국은 여러분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거야. 마지막 시제.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부터 구문, 일치, 능동, 수동, 시제까지 갈 필요 없어. 자, 여기 답이 1, 2, 3번 안에 무조건 있어.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찾아봐. 1, 2, 3번과 관련 있는 게 답이야. 구문, 일치, 능동, 수동과.
답을 알려줄게. 그쵸? 답 2번이 마인드. 아무리 그렇죠. 2번은 그렇죠.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 중에 하나로 고치면 돼. 해봐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후다리 어떻게 밀려나올 수 있는지. 자, 일단 nobod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자, 이거 얘들아, should treat가 아니라 오히려 be treated 쓰는 게 맞는 거야. 왜냐면 능동수동은 틀린 게 없으니까 A는 오케이. 누구도 취급 받아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겠지? 다르게 그들의 사이즈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어요. 컨디션이 자동사로 쓰이게 된 타동사로 쓰이게 된 타동사야. 컨디션. 자, 그 다음에 어스. 투. 이렇게 나와. 그럼 뭔 말이야? 우리가 투 이해하도록 조절하다라는 뜻이야.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to be believed that이야. 자, 이거는 지금 얘도 지금 이 안에도 두 군데가 틀렸네. to be believed도 틀리긴 틀렸네. 그런데 이거를 뒤에 대디아가 목적으로 있으니까 to believe로 그렇게 believe로 이야, 그렇지. 근데 얘도 틀렸어.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to 이해하도록 믿도록 조절을 당한다는 뜻인 거야. 이야기해서 따라서 답은 We are conditioned to believe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틀린 게두 군데나 있는데, 특히 앞에 거는 못 붙여도 이건 붙였어야지. To be believed가 되면 대비하라는 목표가 올 수가 없는 건데. 이건 이해가겠지. 이건 이해가겠지. 그치? 오케이. 자, 넘겨.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매력도 없냐.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겠죠? 자, When I asked my grandmother 하면, 내가 할머니한테 질문을 한 거지. 그래, 안 그렇지?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 나는 대답한다고 그랬어. 미친놈이 아니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어딨냐. 그래, 안 그래? 왠지야, 내가 질문을 게 아니고 질문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대답을 했겠지. 그래야 그렇지. 그러면 또 뭐였어? 답이 뭐? 내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3번 I was asked 딱 하면 맞을 것 같지? 왜 그런지 알아? 여기 봐봐. 10번 봐봐. 여기 when 다음에 I was asked가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할머니 사진. 내가 질문을 받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할머니에 의해서 받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뭐가 들어가야 돼? 의의가 있어야 돼. 근데, I would ask by는 없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니네 분사구는 몰라? 자, 여기 보면은, I가, 주어가 서로 같으니까, 없애고. 동사의 ing 플러스 was가 빈대서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 when asked by만 남았어. 그냥 그치?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니? 4번 답. 분명히 왜 4번인지 알겠니? 언제 왜 4번인지 알겠어? 오케이. 묻지 말고 5번 가자. 자, 5번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병렬의 관계 때문이야. 무게 들어봐. 여기 5 보이지? 자, 뒤에 while 다음에 SV 나왔는데, 자, 여기서, the men and boys were fighting. 자, 남자, 여자 전부 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서. The woman and girls. 자, men과 boys니까, 남자들은 전쟁하고, 여자들과 소녀들은 were in the factory. 공장이 있어서 끊고, 뭐 하면서, making more material 하면서 끊은
그들이 도와주면서, 야, 여기 굳이 while they were 같은 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냥 or helping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률의 법칙. making or help. 이게 아니겠지? 쉬거든. 이거 아주 적극적이지. 뭔지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여러분. 원래는 10번까지 푸는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할 거니까 6번부터는 과제를 외우세요. 여러분, 분명히 풀어오셔야지 다음 시간에 편하게 풀수 있어요. 알겠어?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문제 풀어오는 게 과제입니다. 표시하세요. 자, 우리 들어 과제 두 번째. 과제 두 번째. 초점부터. 6번에서 10번. 새로운. 이제 좋게 안 들어가면 야, 6번만, 6번 보내줘, 보내겠어. 이제 좋게 해. 자, 10초 후에 바로 답 나와야 돼. 답 골라. 답 골랐으면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밑줄 그어줘. 자, 다시 봐보자. 선생님이 이번 파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건데 그냥 자, 두 번째 여러분 하고 추론 파트입니다. 자, 보세요.